더워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안으로 땀이 지금 드륵 드륵. 아, 수박 한 채나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와, 아 이거 익었나? 어? 단단한 걸 보니까 익은 것 같긴 한데. 얘가 이 레벨 50일 동안 비만 처음 맞아가지고 열이 먹었어요. 자, 제가 그렇다는 의미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고고! 어디? 하나, 둘, 셋! 야, 놈 새끼. 잘 익었네. 잘 익었어. 어? 안 익었잖아.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맛이 안 나. 수박 하나 사다가 파채 하나 만들어 먹고 그리고 저녁거리 또 가서 사와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내를 나가는 중이거든요. 근데요 진짜 대박인 게 여기 완전 개꿀맛 같은 옥수수가 있습니다. 어, 저기서 옥수수 판다. 옥수수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따르릉 따르릉 이모 따라가지요. 옥수수 제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옥수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손 조심하세요. 가볼게요. 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왔어. 사왔어. 랑. 진짜 끝장납니다. 우리 양강동. 그쪽에다 심은 옥수수처럼 되게 달큰한 게 여기다가 가미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지, 옥수수의 본연의 맛이야. 달큰한 게, 달짝지근한 게. 여러분, 그러면 좀 이따 집에서 봬요. 우리 송아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야야 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먹을 냉면은 바로 엄청 매운 고다리 냉면, 그리고 요거는 소불고기입니다. 요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 잔 쭉 내요. 아우, 어우야, 너무 시원하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뭐 먹을까 하다가 바로 제가 불냉면을 만들었습니다. 코다리 불냉면. 요거는 코다리. 한입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얘가 진짜 맵거든요. 근데 이 매운 거를 불고기가 잡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소고기를 잘 못 먹었는데, 그때 어디 그 식당에 가니까 저 불고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솔직히 냉면이라고 하면은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는 뭐 닉닉하다 뭐 그 전문가분들이 판단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냉면 제 입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함흥냉면이 맞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속초에서 판매하는 코다리 냉면 있죠. 이런 코다리 냉면 제 입에 맞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시켰거든요. 그 성주기 불냉면, 성죽 불냉면인데, 아,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 코다리 살짝 끼얹었어요. 하, 근데 맛있네. 여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좀 단점이 있다면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드시지 마세요. 아, 진짜 혈압이 쫙 올라가는 맛이에요. 근데 맛있긴 기가 막힌 맛, 중독된 맛.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불마왕 영상 찍었잖아요. 불마왕 영상, 그건 절로 갈아요. 하, 얘는 불마왕보다 곱하기 열이라고 생각한대요. 아, 나한테 너무 매워. 혀가 막 갈라져. 아, 아프다. 그래도 맛있으니까 먹어야지. 매울 때는 이렇게 불고기를 살짝 얹어가지고 먹으면은 조금 순화시킵니다. 북한 여름 보양식은 단고기 많이 먹어요. 아시죠? 보신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탕, 세 번째는 찰떡 많이 먹거든요. 찰떡 많이 먹으면 그 여름에 더위를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마다 틀립니다. 한국에 오니까 삼계탕이랑 그리고 이런 불고기도 자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불고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자랑스러운 음식인 것 같아. 외국인들도 오면은 불고기 맛을 한번 보고서 진짜 매력적으로 빠져드는 맛이란대요. 한대요. 내가 만들었는데도 너무 맛있다. 얘는 제가 인터넷에서 시킨 거고, 얘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직접 만든 게 더 맛있어요. 시집 가도 되겠다. 아, 불고기다 버섯 같이 넣으니까 버섯도 고기 같다. 아, 우리 조상님들 요리는 참 잘했네.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진짜. 아, 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엄청 매운 코다리 냉면이랑 불고기 이거 먹방 끝, 끝났습니다.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아요. 하체 좀 만들어 먹을게요. 성리표 하체 지금 시작합니다. 어째게 지네. 야, 이 속담이 맞네. 작아도 고추알이라고. 진짜 너무 빨갛게 익었어. 대박.
드디어 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와우. 설탕 이거 다 넣으면 안 돼. 왠지 알아? 당뇨병 걸려 죽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사이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야? 이게 화채되는 게 아니라 두부 됐잖아. 이런 걸 여기다 듬뿍 넣어야 돼요. 이야, 넘쳐나네요. 이건 하체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와우. 유튜브에서 우유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아주 그냥 치즈가 됐습니다. 이거 대체 우유 넣으라는 사람 누구야? 아, 나 진짜. 아,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다. 여름 더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름 더위 왔어. 아, 참 안타깝네. 우리 송아지님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촬영 끝.